안녕하십니까. 마당탐색입니다. 잠시 조금 전에 그 공룡박물관 그 주변에서 1,2차 탐색을 하고 지금 또 인근 주변에 또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. 여기는 뭐 그 공룡 발자국이 있고 그런 데인데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너무 좋습니다. 배경 한번 봐보세요. 너무 멋집니다. 경관이 너무 멋집니다. 한번 봐보세요. 여기는 전부 먹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 또 여기서 한번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 해초가 많아 가지고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또 요거 해산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요거 만지도 되냐 이거? 군소, 군소. 저거 나는 못 만지고. 이 군소라는 건데 두 마리가 있습니다. 오늘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만져도 될런지. 만지지 마. 그 묵은 그 요거 데쳐가지고 먹어도 된다는데. 군소라는 군소. 또 갑오징어처럼 생겼네. 아따,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. 아따, 멋지네. 한번 봐보세요. 아주 웅장합니다. 물이 이제 얼추 다 빠졌네요. 4시가 넘어서. 아따, 야, 좋네. 일단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탐색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 물이 좀 적게 빠진 것 같습니다. 일단 경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자 한번 봐보세요. 아주 그냥 멋집니다. 한여름에 탐색을 하거든요. 이 섬이 한번 작태를 봐보세요. 아따, 진짜 너무 멋집니다. 이 공간이 있어서 분리돼가지고 이대로 섬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. 에따, 여기도 태양석이 하나 있습니다. 태양이 좀 약하네, 이렇게. 좀 컸으면 되는데, 너무 약합니다. 뒤에는 노을도 잘 들었고, 그림이. 이것도 노을로 보면 되겠습니다. 노을. 또 2시가 한번, 2시가 난 게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2가 잘 났네요. 야, 보이십니까? 야, 투가 잘 났습니다. 야, 좋네. 여기는 또, 이런 또, 방꾸란 게 많네요. 여기도 무늬돌이 하나씩 나온다는데 아직 빼어난 건 없는 것 같고요. 이런 것도 무늬는 들었는데 아따, 보도에 멋진 보도가 잘 달리고 있네. 아따, 여기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. 여기도 군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. 군소가 한 마리 있네요. 예, 이것도 문양이 들었는데 좀 약하네. 여기는 문양
양들이 들기는 들었는데 대체로 좀 색이 어둡습니다. 여기도 색은 들었는데 은은하게 색이 잘 들었네. 아, 숨마 좋고. 예, 요쪽에서는 이런 문양이 나온답니다.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. 이 산수갱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? 예. 이 양쪽에 파가 났어요. 파가 났는데, 아, 이런 것도 자대에 짜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아, 그림이 이거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예, 수림이 좋습니다. 아, 멋집니다. 야, 또 이 색 한번 봐보세요. 완전 오방색이네, 오방색. 아, 뭐 이렇게 좋은 색이. 색깔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아, 은은하게. 어, 그림 좋네. 여기는 돌들이 색깔이 전부 탄태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. 그래야 그림이 아주 고상하게 잘 나오는데, 이런 것도 예, 그림이 조금 연해도 아, 또 멋지네. 색깔 좋고. 여기도 차돌인데 예, 닦아놓으면 예, 아주 실선으로 좋습니다. 이것도. 이것도 색이 좋네. 피부 좋고. 이것도 벙크가 잘 났습니다. 또 멋이 조금 들려다 말았네. 점이 있는 것이 이마에 아주 점이 잘 봐 있습니다. 에, 아주 한 대 맞아가지고 멍이 잘 든 것 같습니다. 에. 이것도 그림은 들었는데 알 수 없는 행상이라서 아따. 차들 아주 잘 배 있습니다. 돌에 완전히 마음 심자네, 마음 심자. 이것도 비나는 좋은데, 비나색인데, 아이고, 잘 파 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. 뭐가, 이 좀만. 아, 안 돼, 이렇게. 그림 좋습니다. 이야, 이거 진짜 그림 좋네. 봐보세요. 완전 낙타 같은데, 낙타. 낙타. 사막의 낙타. 와. 조금 어두운 게 흐미네. 좋네. 이것도 태양으로 봐야 되려나? 네. 이것도 좋습니다. 아이고, 야. 그냥 한방눈이 팍팍 내리고 있네. 야, 좋다.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
이리와, 이런 것도 얼마나 잘 박있는가. 눈이 잘 박있지? 눈이 뭔지 추나 한번 치울게. 봤어 아까. 아 나가 죽어놓은 거야 아까. 죽어놓은 아니 보여줬어. 보여줬어. 응. 흑색으로 이런 것도 괜히 잘 나온다. 아, 파도가 너무 셉니다. 이런 것도 아따. 또 노을로 보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리 디비 가면서 무늬가 든 걸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. 무늬 든 걸 찾으려니까. 모니가 확 튀어나온 게 없어가지고. 이것도 그림은 들었는데, 모서리가 그림 들어가지고. 한번 봐보세요. 또 노란색으로 아주 잘 띄네요. 이것은 여기서 좀 특이한 돌인데 아따 뭐 정이 박인 것이 자세히 보면 예, 한번 봐보세요. 또 뭐 도시 아파트가 그냥 밀집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석질 특이합니다. 예. 또 문양은 들었는데 무늬가 뚜렷 터지는 예, 이런 입성으로서 바로 들었습니다.
또 태양은 하나 들었는데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. 15분이 지나가지고 또 요것만 하나 보여드리고 철수하겠습니다. 이것도 그냥 좀 파가 나도 그림이 괜찮습니다.